도대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길래 행복하고, 오늘은 뭐가 없길래 불행한가? 근데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보다 지금이 모든 건다 어떻게 됐어요? 나아졌어요. 그럼 뭐가 나아지고 뭐가 못해졌냐?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본질이 못해지고 현상이 나아졌다는 겁니다. 뭐가 못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졌다는 게 알고 보니까 뭐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현상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현상이.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게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도대체 본질은 뭐고 현상은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요거를 알고 살아야 돼. 요거를 알고 이 본질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주 잘 몰라. 그냥 잘 보세요. 어떤 분은 날 보고 자꾸 웃긴다고 그래. 응? 장 목사가 웃긴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웃기는 게 아니고 기쁘게 하는 거지. 그러면 기쁨은 뭐고 웃음은 뭐냐? 그것도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기뻐서 웃을 수는 있어도. 응? 예, 웃었다고 해서 꼭 기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기쁨은 뭐고? 본질이고, 웃음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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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니까 기쁨은 어디로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웃음은? 얼굴로, 그치요? 아,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은 있어도 항상 웃어라 이런 말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건 정상인데 항상 웃는 건 미친 겁니다. 그러면 이놈을 뒤틀어봐. 뒤틀어보면 웃음, 비웃음, 쓴웃음 그런 말은 있어도 비기쁨, 쓴기쁨 이런 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뭐는 바꿔도 현상은 바꿔도 뭐는 못 바꾼다. 자, 그러니까 매사에 거기다 집어넣어봐. 인간은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이거요? 응? 육체가 있다 이거요. 육체가. 그러니까 영혼은 뭐고? 본질이고 육체는 현상. 그러니까 사람이 몸 펴는 것보다 몸 펴는 게 낫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몸 펴는 것보다 마음 펴는. 아, 그러니까 뭐가 편해야 된다? 마음이. 그렇지. 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뭐가 불편해졌다는 거요? 마음이. 뭐는 편해졌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 펴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꾸 몸 펴는 쪽으로 가. 몸 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세상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그게 교회란 말이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바로 이거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몸 펴놓으려고만 해요. 몸 펴놓으려고만 해. 끝나. 교회는 자꾸 마음 펴놓. 자, 그러면 꼭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자가 원래 어디서 살아야 돼? 산에서. 사자가 집이는 산에서 살아? 나까지 헷갈리게 하네. 그러면 호랑이는 어디서 살아? 산에서. 사자는? 사자가 산에서 살아? 아니, 뭘 알고 얘기하는 거요? 사자는 초원에서 살지. 예. 그래서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렇게 많이 염려하는데 그 붙을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호랑이는 어디서 살고? 산에서. 사자는? 초원에서, 그렇지. 초원에서 산단 말이야, 사자는. 그래서 사자는 뭘 잡아먹어? 동물을 먹는데, 사슴, 뭐 이런 걸 잡아먹고, 호랑이는 산 속에 있는 짐승을 잡으면, 그러니까 노는 영역이 다르단 말이야, 노는 영역이. 그런데 사자가 막 이렇게 질주를 해가지고 짐승을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자를 잡아다가 어디다 넣어놔? 응? 그렇지. 동물원에다 넣어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먹으려고 애를 쓸 것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게 와.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힘들게 뛰어서 잡아먹는 게 좋겠어. 그냥 가만히 있는 대로 머리가 딸꾹딸꾹 나오는 게 좋겠어. 응? 딸꾹딸꾹 나오는 거지. 아니, 잘 생각을 해 봐요. 먹을 거를 막 힘들여서 잡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주는 대로 딸꾹딸꾹 먹고 사는 게 낫겠어? 그러면 한 번은 손을 들어봐. 한 번은 손을 들어봐. 예. 힘들어도 막 이렇게 해서 잡아먹고 사는 게 낫겠다. 이번 안 들면 이 다음에 무조건 드려야 돼요. 예. 그냥 가만히 있는데 먹이가 딸꾹딸꾹 우는 게 낫겠다.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은 뭐 한 게 좋고, 변한 게 좋고, 사자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자를 창경원에다 갖다 놓고 두니까 세상 변해요. 네, 왜? 굳이 뛰어다닐 것도 없어. 때디면 딱 오고, 때디면 딱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뭐가 없어져? 사자의 그 야성적 그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 막 으으으고 다닐 것도 없어. 그냥. 예, 예. 그런데 그 야성적 기능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자가 우리 안에 있어 보니까 뭐도 없어져요. 힘도 없어져. 사람식으로 표현하자면 정력이 약해져요. 정력. 왜냐하면 뭘 운동을 해야 힘이 생기는데 그냥 앉아서 먹고 보니까 암사자가 지나가도 아무 관심이 없어. 뭐가 없어져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도 되게 빌빌대는 사람이 누구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요. 뭐 말인지. 그러니까 옛날 양반 쌍놈으로 또 올라가 봐. 어? 우리나라에 테니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냥 그거를 막 치니까 양반이 정자나무 앉아가지고 부채부채 미고 아니 뭐 좀 시키지 왜 저 힘든 걸 저러고 있는 거야. 뭐 시키지? 뭐 좀 시키지 뭐 힘든 걸 왜 저런 걸 하고 있냐고. 이게 인간이 어리석어. 그런데 양반은 맨날 앉아서 술이나 마시고 부채부치고 좋은 음식이나 먹고 그러니까 피실미실 해가지고 시바지를 하나도 못 뛰어. 뭔 말인지 알죠? 예, 애를 못 나. 그런데 머슴은 먹는 건 꽁부리밥에 된장국인데 막 일을 얼마나 하는지 그놈은 등력 올려고 둥벗은 거 보면 막 알통이 볼록볼록 나와가지고 어? 그 힘든 사람이 세상에 떡뚝개비 같은 아들을 2년에 하나씩 쑥쑥 나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그래. 아니, 아,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걸 못 깨달어? 어? 그래가지고 애기를 못 나가지고 찌바지 했대잖아. 약해가지고. 왜 그럴까? 왜? 자꾸 약해져가는 거야. 자기가 퇴화되는 거야. 왜?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지? 내가 돈을 벌건 안 벌건 몸은 어떻게 사는 게 좋다. 일하고 사는 게 좋다. 왜? 돈과 상관없이 뭐는 해라. 그렇지. 근데 우리는 자꾸 뭐하게만 살라고 그러니까. 이 편하게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겨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네 이마에 뭐를 흘리고 밥을 먹어라. 아이고, 그게 다 그 비밀이 그 숨어 있는 거요. 아 그러니까 땀 흘리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 있어도 뭐는 흘리고 살자. 근데 우리는 돈만 벌면 아니 빨리 돈 벌어서 그런 착상 자체가 아주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또 뭘 안 하면 먹지 마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일과 일해서 버는 돈하고 일은 뭐고 본질이고 일을 해서 나오는 뭐는 월급은 현상이 그치. 그러니까 일은 뭐고 본질이고 월급은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일해 월급 때문에. 그러니까 29일이 힘들고 하루만 즐거워. 뭐 때문에 일했으니까. 그치 그치.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맨날 허는 분념이 그요. 아이씨 출근 안 하고 돈 주는 데는 없나? 맨날. 그런데 일을 즐기는 사람은 30일이 즐겁고 하루가 더 즐거워. 뭐를 즐기니까? 일을 즐기다 보니까 뭐도 나와 있어. 응, 바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일을 즐기니까 돈이 나와 있어야지. 일은 힘들고 돈만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딱하냐고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를 즐기자. 그렇지 그렇지. 여자는 뭐를 즐기고 살림을 즐기란 말이에요. 살림을 하오 내가 밥이나 해먹고 살게 생겼냐. 그러면 뭐에서 살을래. 그러면 화장이나 오고 살을래. 나 진짜 이 여자들 나 한심하기가 그지 없어가. 어? 아, 내가 지금 빨래나 하고 생긴, 그럼 빨래 안 하면 뭐 할래, 그럼? 응? 아줌마! 뭐 하려고 그래요? 아, 얘기 좀 해봐. 목사님, 저쪽 보고 얘기해. 그래요, 그러면. 남자가, 예를 들어서, 야, 씨, 내가 지금 출근이나 하고, 그러면 출근 안 하면 뭐 할래?
아니 그러면 뭐 할래? 뭐 놀지? 놀아?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건 노는 게 아니지. 쉬는 거지. 에? 쉬는 거지. 에? 쉬면 또 뭐 하게? 그렇잖아. 쉬면 또 뭐 하게? 일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고가 자꾸 뭔 사고가 들어오고 있다? 세상 사고가 들어오고 있다. 세상 사고. 세상 사고가. 뭔 사고가 가득 차야 되는데? 성경 사고가 가득 차야 돼.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자 보세요. 자, 이 본질과 현상이 그러면 이제 왜 에덴 동산에는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이 뭐냐? 첫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뭔가 봤더니요,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 아름다움. 예, 아름다움이 있었다. 에던 동산에는 자 창세기 2장 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그렇지. 보기에 뭐하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게 아름다울 미지요. 그죠? 예. 아름답다. 보기에. 보기에 아름답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쳐다보면 뭐해요? 아름다워. 이 아름다움. 그 보기 아름다웠다. 이거 참 중요한데. 참 중요한데. 예? 왜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신랑이 말이요. 돈은 많은데 꼴보기 싫은 신랑하고. 예? 돈은 없지만 참 아름다운 신랑하고 누가 닦았어? 에? 그것도 시대 따라 달라. 젊었을 때는 돈 없어도 아름다운 신랑이 좋고 나이 들면 안 아름다워도 좋으니까. 그것도 벌써 여러분이 나이 들면 변질된 거예요. 나이 들면 사람이요, 그게 완숙돼 가야 되는데, 뭐 돼 가? 변질돼 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야근하면 싫어했어. 무슨 뭐 돈 좀 더 벌어도 그렇지. 들 보고 일찍 오는 게 낫겠다 그랬는데, 나이 들으니까 야근 아니요, 당신 회사는? 그러니까 안 들어와도 좋으니까 뭐나 자꾸 벌어와라 이거요. 어떻게 말을 간증같이 그렇게 크게 하냐? 이 진짜 남자들이 이 서글픈 일이요, 이거 지금. 남자들이. 이 서글픈 일이요. 그죠? 그냥, 이게 아주, 이거 참. 그 여자들이 잘못해서 그래. 나는 부탁드려요, 여러분. 돈과 상관없이 남자를 아름답게 보시기를 바래요. 예? 예, 예.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돈은 없어도 아름다운 신랑이 좋냐? 안 아름다워도 좋으니까 돈이 많은 신랑이 좋냐? 자, 한 번은 손을 들어봐요. 네. 돈이 없어도 아름다운 신랑이 좋다. 이거 안 되는 거 봐. 이거.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니 나는 여러분은 괜찮아. 여러분 신랑이 딱해서 그러지. 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 우리 집사람은 내가 돈 없어도 좋다는 거. 내가 아름다운 게 좋다는 거. 난 진짜 장가 잘 든 것 같아. 응. 난 진짜 여러분 같은 여자 안 만난 것이. 다시 돈은 없어도 아름다운 신랑이 좋다 그러면 그냥 다 들어. 응. 돈은 없어도 아름다운 신랑이 좋다. 들어 이 여자야. 할머니! 들어. 할머니 안 들어 빨리. 에덴 동산에 아담이 뭐가 있었어요? 돈이 뭔 돈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뭐 했어요? 아름다웠어요. 에덴 동산에 하와가 뭐 있었어요? 한 것도 없어. 옷을 한 벌도 안 입었어. 뭐 내 옷 안에 입을 일도 없고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야 입지 뭐. 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아름다움이 있었어.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지금 돈은 좀 늘어났는데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게. 진짜요. 여러분이 지금 아름다운 게 뭡니까?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솔직히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자연이 아름다운 자연이니까 그저 아름다운 게 하나 있다면 돈만 아름답지 뭐. 아,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뭐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아름다움을 잃어. 그러니까 참 그림을 보면 야, 진짜 잘 그렸다. 야, 진짜 멋있다. 이래야 되는데 아, 이거 저 정도면 비싸고 써. 우리는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머리를 파마를 하면 아, 진짜 너 머리 참 이쁘다 이래야 되는데 미장원이 비싼 데 갔나 봐. 이렇게. 우리는 매사가 다 뭐만 지금 보여. 돈. 돈만 벌. 그냥 옷이 주면 아, 그 집사님 참 옷 좋다. 아유, 잘 어울린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옷은 비싸겠네. 이렇게 가방을 봐도 아유, 참 가방이 참 옷 주면 참 보기 좋다. 이래야 되는데 이건 얼마나 좋대야? 잘 보세요. 지금 온통 여러분의 관심은 다 돈에 있어. 그런 식으로 가면 돈은 더 벌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절대 뭐 할 수는 없다. 행복할 수는 없다.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을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좋은 가방을 갖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다만 그 가방은 가방대로 돈은 돈대로 옷은 옷대로 해야 다 뭐를 찾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거요. 그냥 기뻐서 웃자 이거지. 그냥 웃지 말고 아름다움 속에 좋은 가방이면 아름다움도 있고 좋은 가방도 있고 우리는 아름다움은 없고 비싼 가방만 있다 이 말이야.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만 죽어다 보니까 추해지는 거야, 자꾸. 더러워지는 거야. 자꾸 추해지는 거야. 더러워지는 거야. 왜? 아름다움의 가치를 모르고 맨 돈 가치만 아르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왜 가룟 유다는 스승과 제자 간에 그 아름다움은 없고 오직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뭐는 생겼어요? 돈은 생겼어요. 근데 행복하지는 못하죠. 나는 인생 살면서 진짜로 귀신 붙은 돈이 있다고 나는 느껴져요. 내가 그걸 살아가면서. 확실히 귀신 붙은 돈이 있다. 그거 좀 아주 좀 이상한 얘기 같은데 그런 말은 있죠. 아, 이놈의 돈이 귀신 붙었나. 그러죠.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더러운 돈이 있어요. 깨끗한 돈이 있고. 나는 그것이 인정이 돼요. 왜? 벌을 때 어떻게 벌었냐. 한 번은 집사님이요. 뭔 하버는데 돈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냥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 내 목사로서. 아, 축복을 자꾸 받아가야지. 하나님이 가정 축복이 왜 자꾸 돈이 없어진대요. 그랬더니 없어져도 싸요 목사님. 아니 나는 안타까운데 본인은 그랬더니 아, 왜 그런 소리를 해. 돈이 없어지는데. 아니 이거 다 없어져야 돼요. 자기가 다 없어야 되는데. 아, 왜 그래. 돈이 왜 없어지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일주에서 버는 돈이요 목사님. 그러니까 자기가 몰라서 일수에서 돈을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뺐냐. 세상에 뭔 놈의 이자가 뭐 2000%인가 3000%인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100만원 300만원 빌렸는데 무지하게 갚았는데도 6000만원 되었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본인은 계속 돈은 벌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돈이 벌어놓은 것만큼 불행해져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나부리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몰라서 그럽니다. 돈 있어야 행복하지. 그게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돈 나눠주는 사람은 계속 불행하겠네. 에? 지금 돈 나눠주는 사람 있잖아. 돈을. 에? 예,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요, 카이스트에다가 뭐 땅을 뭐 100억을 기증했다, 50억을 그런 건 많은데 현찰을 100억을 내놨답니다. 할머니가. 그러면 그분은 불행해 터졌겠네. 아이고. 제가 아는 분이요, 나한테 장사 수완을 자랑을 하더라고. 이분이 고깃집을 하는 분인데 어떻게 돈을 버냐. 아직 그분은 진짜 장사를 잘해. 내가 봐도 진짜 프로야. 근데 그 노하우를 나한테 가르쳐주는데 손님이 딱 오면요. 종업원한테 다 교육을 시킨대. 종업원한테 교육을 딱 시켜가지고 손님이 딱 오면 아무것도 안 내놓고 기름하고 그다음에 파설이하고 그다음에 마늘하고 고기만 막 군다는 거야. 빨리 막 타게 고기를. 그러면 심리적으로 야 탄다 탄다 뻘뻘뻘 야 탄다 탄다 해서 막 정신없이 고기를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찍어가지고 그냥 갖고 고기로 배를 딱 채우면 그때 밥하고 반찬하고 내놓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미 고기가 다 배가 불러버렸으니까 밥은 안 먹는다는. 그러니까 그 똑같이 배는 부르는데 뭐가 많이 올라? 매출이. 매출이.
아, 내가 그래서 진짜 저 사람 장사 잘한다. 똑똑하다. 진짜 대단하다. 사업 수완이 있다. 나는 몰랐어. 그냥 그렇게 칭찬하고 말았어. 근데 인생을 길게 봤더니요. 결국 그 사람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응?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을 그래서 길게 보라는 거예요. 끊어보지 말고 길게 보란 말이에요. 내 말을 꼭 명심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를 알아가지고 나는 역으로 식당에 딱 가면 한 방에 다 내놓으세요 그래. 응. 밥, 반찬, 디저트, 그 다음에 고기 한 방에 다 내놓으세요. 응. 그래갖고 밥 먹으면서 고기를 뭘로 먹어? 고기 반찬으로 먹어. 고기 반찬으로. 그럼 어차피 뭐는 불러? 배는 불러. 그런데 훨씬 뭐가 좋아? 계산할 때가 좋아. 왜? 생각보다 덜 나왔어. 그러면 이제 장사하시는 분은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짜이 목사님 때문에 지금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잘 들어. 안 되는 게 아니고 덜 되는 거지. 용어 선택을 정확하게. 고기만 파는 것보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당신이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남의 행복을 추구하는 돈은 그게 은혜로운 돈이지만 남의 아픔과 눈물을 빼는 돈은 그게 바로 귀신 붙은 돈이다. 그 말이야. 그런 돈은 절대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조금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이 내게 복이 돼야 돼. 그런 식으로 많이 버는 돈은 절대 바르게 쓰여지지를 않고 못된 데다가 자꾸 씁니다. 여러분 고수돔을 쳐서 따도 10만 원이고 벽돌을 공사판에서 날려서 벌어도 10만 원. 10만 원은 똑같아. 똑같지 않습니다. 써보세요. 고수돔 쳐서 딴 10만 원은 그 자리에서 개평이 3만 원 나가. 돈 땄다고 만 원씩 주고. 그 다음에 또 한 턱 쏜다고 가서 먹다 보니까 더 들어갔어 돈이. 더 들어갔어. 근데 벽돌 날른 돈을 누구를 개평을 줘? 못 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은 똑같은데 써보면 다르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은혜 붙은 돈을 가지라. 은혜 붙은 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뭔 돈? 그러니까 돈이 별거 아니에요. 돈은. 돈이 뭐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닌데 그 돈을 버는 사람의 악이 악을 붙이고 선이 선을 붙이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어, 나는 내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해서 좀 그런데 내가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아, 네. 이해를. 예. 요즘에 미국에서 아주 좋은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재산 기부하자. 나는 우리 한국에서도 부자들이 좀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재산을 기부하자.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존경받고. 그러니까 부자가 존경받으면 1등이고 예. 가난해도 존경받으면 2등이고 부자가 요거다 먹으면 3등이고 가난한 데다가 요거다 먹으면 4등이요. 재수 못 붙은 거예요. 자, 1등. 1등 시작. 부자가 기부를 하면은 1번이고. 지금 뭐라 그랬어? 부자가 뭐를 하면? 에? 아줌마. 아이고 목사님 저쪽에 가세요. 저쪽에 가세요. 부자가 존경받으면 1등이고. 그렇지. 아, 금방 헌 얘기도 어떻게 틀릴까? 나는 참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시작! 2등은? 3등은? 4등은? 그러니까 1, 4등은 누구나 알아. 부자가 존경받으면 좋은 거, 가난한데 요것도 뭐 나쁜 건데. 문제는 존경받는 부자가 낫냐? 아니 존경받는 거지가 낫냐 요거도 먹는 부자가 낫냐 그럴 때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할 거예요? 그 부자는 뭐요? 현상이고 존경은 본질이죠. 그 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먼 쪽으로 가고 본질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기서 세상과 교회가 나뉘는 거예요. 세상은 요거도 먹으면 돈 벌는데 지금 내가 그런 거 따지게 생겼냐 요거 뭐 헐라버리는 거 새끼들 내가 돈 벌었는데 뭐 근데 그것이 옳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야. 옳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아주 의식구조 자체를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뭐 받는 삶을 살자. 여러분 과정은 돈이 중요한 것 같지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왜 돈 남긴다고 안 해? 아 왜 돈 남긴다고 안 해? 왜 이름을 그 이름이 뭐예요? 존경이라면 아너 리스펙트.
오늘 대한민국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이 안어가 없어요. 안어. 이 존경이 없다면 존중. 존중이 없어요. 부자는 많은데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요. 부자는 많은 1성, 2성, 3성, 4성, 5성, 6성, 7성, 8성, 9성, 10성 다 부자는 많아요. 그런데 존경받는 사람이 귀하다. 존경의 가치를 몰라.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나는 그분 이름만 알고 설교만 딱 10개를 들었어요. 내가 근래 아는 목사님 중에서는 정말 내가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이 존경받는 데는 아냐 모르냐 봤냐 안 봤냐 아무 상관없더만 그분이 테이프 딱 10개 그분이 나온 테이프가 딱 10개야. 그 10개를 내가 들었어요. 내가요 정말로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설교를 이만큼이라도 한다면 잘하는 줄 아세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입력이 좋으니까 출력이 괜찮은 거예요. 아 이거 뭐 장목사는 타고났다나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지 뭐지 말이야. 내 머리 빠지는 거 봐. 이게 타고났으면 머리가 왜 빠지겠냐. 어? 돌아가지 않는 머리 이놈을 돌린이라고 신경 써서 빠진 거지. 그분이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공부를 하는데 독일은 우리나라하고 분위기가 달라. 학문은 높은데 신앙이 없어요. 신학은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이 없어.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냥 안 믿어. 그래서 너 자기는 충격받은 거예요. 어? 아니 그러면 신학교를 왜 왔냐.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왜 목사 되려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대뜸한다면서 직업이 좋지 않냐. 완전히 성직이 뭐가 돼버렸어요. 직업이 돼버렸어요. 직업이. 거기서부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건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면 판검사 되라고 그러고 조금 부족하면 의사 되라고 그러고 조금 더 부족하면 어? 교수 되라고 그러고 속세기면 목사 되라고 그래.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왜 속세기는 놈을 목사 만들어. 아 하나님의 능력을 걔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그 일리는 있네. 일리는. 그래가지고 이 목회자들의 질이 너무 이게 좀 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목회자들이 나는 목사가 많은 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좀 목사가 되려면 좀 그래도 좀 공부 좀 제대로 해서 됐으면 좋겠어. 같은 뭐 같은 업종에 내 종사하지만 근데 독일은 공부 잘하면 목사 되라. 네, 왜? 어차피 판사도 공무원이고 목사도 공무원이야. 예를 들면 독일은 어차피 똑같이 월급을 줘. 독일은 종교세라는 게 있어. 그래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아예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 헌금할 필요가 없어. 세금 냈는데 뭐라고 헌금하냐. 그게 이게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나 죽으나 똑같아. 그러니까 뭐 부흥되면 골치 아프기만 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 교인 10명 있으면 편하는 것을 100명 넣으면 복잡하잖아. 어차피 그렇다고 사례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인데. 에? 이게 좋은 것 같아도 이게. 에. 가지고 직업의식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저 교수님이 딱 그래. 그 진짜 독일의 유명한 교수님. 여러분 중에 지금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그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요? 딱 손을 혼자 들었대 혼자. 그러니까 학생 어디서 왔는가?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 대한민국은 샤머니즘적 신앙이 풍부해서 지금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거네. 그래, 이 무슨 소리여 이것이. 네? 세상에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을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다니까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아 당신 공부 많이 했으니까 목회자 세미나를 하라고.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의 목사님들 뭐하는 강의를 딱 하니까 대뜸 뭐라고 저 사람 완전 자유주의구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독일 가니까 보수인데 왜 한국에 오니까 자유냐 또. 나는 알지 왜 그러는지.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충고들해. 당신이 말이야 목회를 안 해봐서 그래. 목회를 해봐야 당신 같은 소리를 안 해.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라고 해서 소개를 해준 데가 아주 이제 밤에 깜깜한 데 갔어요. 다음 날 이제 침 풀어놓고 주일날 설교하려고 강단에 딱 서니까 얼굴이 없고요. 세상에 구멍만 이렇게.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목회의지를 심어줍니다. 세상에. 놀래가지고는요, 처음에 막 설교를 횡설수설 했어. 그리고는 이제, 설교 끝나고 인사하실 분 인사하세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인사하실 분 인사하세요, 이제 축도 끝나고 나니까 다 가버렸어, 교인이. 아, 그래서 간 줄 알았어. 나가보니까 한 줄로 쭉 서 있더래.
인사한다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쭉 하는데, 아니, 한 분이 손을 딱 내밀어내면 손이 없어. 다 이게 녹아 떨어지고. 그러니까 팔뚝이 쑥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딱 잡았더니, 이쪽 손으로 딱 다시 잡는 거야. 이쪽으로. 그랬더니 막 비비는 거야. 이렇게, 손을. 근데 보니까, 아이고. 그냥 인사하면 되지. 막, 이게.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건강한 사람 손을 수십 년 만에 처음 만져봐서 그런다고. 그래서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그냥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목회는 그런 대로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거기가 너무 가지고 밥을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교인도 목사님도 한 끼 먹고 이틀 굶고 한 끼 먹고 3일 굶고 그냥 나중에 그냥 영양실조에 빈혈이 와가지고 누워있지를 못 누웠다가 일어나려면 하늘이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있는 게 차라리. 그런데 세상에 독일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 교수님, 그 손들어보라고 한 교수님이 은퇴를 한 거예요. 이제 은퇴를 하니까 후임자를 찾는 중에 그 한국 학생이 가르친 제자 중에 그 괜찮았어. 약간 좀 샤머니즘적인 신앙이긴 해도 진실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분한테 이제 초청 편지가 온 거야. 우리 독일에 들어와서 내 뒤를 이어서 교수를 하라고. 그때 이 목사님은 뭐 하고 있었냐면, 주님, 나를 빨리 옮겨주세요. 나는 큰 교회는 원치 않습니다. 밥을 세 끼만 먹을 수 있는 교회를 옮겨주세요. 그 기도를 할 때 그런 편지가 왔으니 이건 얘기할 것도 없이 뭐예요? 응답이잖아, 응답. 할렐루야! 역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랬더니, 아니요, 응답이. 하나님은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가지 마라. 아유, 하나님, 나 가야 됩니다. 나 여기다가 지금 시려집니다. 어지럽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거를 계속 싸우고 있는 동에 편지가 또 와서 빨리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다가 못 갑니다. 편지를 보냈어. 독일로 못 갑니다. 여기 때문에 못 갑니다. 교수님이 편지를 딱 받는 순간 그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네가 얼마나 한국에 좋은 자리에 있길래 이런 자리를 마다하고 아느냐. 내 이놈 잘못 봤다. 나 제자 중에 그놈 괜찮은 줄 알고. 여러분, 독일 사람이 한국 교수한테 교수 자리를 준다는 게 이게 쉬운 겁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죽었습니까? 다 누구 뭐 아는 사람 고향을 찾아서 학교를 찾아서 주지. 그게 이제 선진국하고 아직 우리나라하고 수준 차이야. 그것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이 양반이 괘씸하기가 그저 없어가지고 일본에 강의가 있어서 오셨다가 일부러 한국을 온 거야. 그 누구를 만나려고. 이 괘씸한 제자 이놈을 만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밤중에 왔는데 깜깜이 갖고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온 중에 내일 새벽 예배 설교 좀 오셨으니까 교수님 해주시라고. 알았다고. 갖고 이제 새벽 예배 하려고 딱 가서 서니까 이 양반이 그냥 놀란 거예요. 갖고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그냥 막 횡설수설 하는 거야. 막 설교를 횡설수설 하는 거야. 갖고 이제 설교가 딱 끝나고 이제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교수님이 딱 잡더래 자기를. 그 교수님이 이 목사님을 딱 잡더니 나는 당신의 선생이고 당신은 나의 제자인데 나 당신 존경하고 나 당신 존경하고. 왜? 자기는 독일에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무지역에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돼 있는 줄 알았대. 응?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이런 자리 안 온 줄 알아서 오해를 했대. 세상에 이런 교회가 뭐가 좋다고, 이런 데가 뭐가 좋다고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안 오요. 나 당신 존경하고. 그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요, 부흥의 문제도 아니요, 응? 돈의 문제도 아니요, 그냥 존경의 문제야. 그냥 돈이 있어서 존경하는 게 아니오. 교회 부흥시켜서 존경하는 게 아니오. 실력이 스승보다 많아서 존경하는 것도 아니오. 그냥 존경하는 거야. 그냥 존경. 그 그냥 존경이 뭔 말인지는 알아? 그 그냥 존경이라는 게. 근데 이분이 안 간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그분에게 가지 말라고 한 그 이유가 이거요. 가지 마라.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하신 얘기요. 왜? 거기는 네가 안 가도 갈 사람이 많고 내가 안 보내도 갈 사람이 많다. 그러나 여기는 네가 아니면 올 사람이 없고 보내도 안 온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주의 종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오라 하면 오는. 감리교 목회는 감독제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흐트러졌습니다만 옛날에는 감독님이 그냥 목사 보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가요. 그래서 감독님의 그 권한이 셌어요. 그런 것처럼 목회의 감독님이 누구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해도 안 주면 안 가고 하나님이 오라 해도 안 주면 안 오고. 순종이 없으니 존경이 없어진다. 순종이 없으니 존경이 없어지는 거야. 순종이 없으니 존경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으니 존경이 없어지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이 그 한센병 환자의 손을 잡고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 깨달았는데 그 환자의 손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느낀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장이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길을 가다가 한센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분이 그럽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뻗어 대시며 가라사대 원하노니 깨끗함. 아니 그냥 말로 고쳐도 되는데 왜 굳이 터치했을까? 이 터치. 그때 내가 깨달은 거야. 지금 이분이 그 목사님의 손을 비볐던 이유가 뭐예요? 스킨십이지 요즘 말로. 이 터치가 그리웠던 거야. 누구 하나 내 몸을 만져주는 사람이 없네. 내가 거기서 깨달은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냥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채워서 응답을 주신다. 시작. 우리의 필요를 채워서 응답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지. 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쓸데없는 소리는 자꾸 이런 알지도 몰라가지고 뭘 좀 정확하게 알고나 얘기해야지. 알지도 몰라. 그렇게 알지 모르게 오해시킨 놈이 마귀요. 근데 마귀가 한 일을 다 하나님이 했다고 오해를 하는 거야. 안타까워. 나는 오늘 여러분 어찌 보면 죄송해요. 대학생이 초등학생 앉혀놓고 강의하는 것 같아서 내 지금 좀 씁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중에 이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돈보다 명예를 택하시오. 돈보다 명예를 둘 중에 하나만 붙들으라면 명예를 택하시오. 존경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에는 엄청 신경 쓰는데 존중에는 신경을 안 써요. 그 존중의 가치와 존중의 확산을 위해서 모인 그룹이 있으니 그걸 이름하여 장사무라. 이게 지금 보세요. 학교 자체가 대학 가려고 필요 없는 과목을 안 가르쳐. 역사도 안 가르치고 윤리도 안 가르치고 도덕도. 그러니 돈은 벌고 뭐 좋은 직장 갈지 몰라 싸가지가 없어. 이 나라가 이거 싸가지. 그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구 억구를 떠나서요. 가난해도 품격 있는 사람이 있고요. 돈은 많은데 진짜 싸구려 인생이 있어요. 왜 우리가 돈 쓰는 것 보면 알고 하고 다니는 것 보면 알아. 왜 몰라 여러분? 어? 돈은 좀 있는지는 몰라도 저 뭔 책을 사도 한 권 한 권 읽어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주세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사다 놓고 읽어? 어? 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사? 장식이야, 장식. 그게 뭐요? 현상이잖아. 그거를 사다 놓으면 현상이요, 읽으면 본질이라. 읽어! 응? 읽어! 나는 오늘 여러분
여러분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되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